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4월 셋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2분기 예방접종이 영광초등학교 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지난 15일 시작됐습니다. 강서 청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 청년들의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의미의 청년이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 인근에 문을 열었습니다.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신, 거리두기를 지킨 여행신, 집에서 건강 챙기는 운동신, 그리고 다함께 해피엔딩신. 최고의 신은 백신과 함께하는 해피엔딩이 되길 희망합니다.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2분기 예방접종이 지난 15일 시작됐습니다. 강서구는 영광초등학교에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다수의 의료 및 접종지원 인력을 투입해 안전한 백신 예방접종과 조기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는 1분기 백신 예방접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지난 15일부터 2분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합니다. 대상에 따라 접종 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안내 문자를 받으시면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 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2분기 접종은 만 75세 이상 고령층 어르신이 주요 대상이며 구는 향후 3분기 이후 접종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 영광초등학교 내 체육관에도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 3월 유관기관의 점검과 모의훈련 등을 실시해 안전한 센터 운영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마친 바 있습니다. 20만 강서 청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 청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들의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의미의 청연은 앞으로 자유로운 교류와 소통을 바탕으로 취업과 창업 등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도울 예정입니다.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 인근에 마련된 청연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북카페, 커뮤니티실, 강의실, 회의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앞으로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 청년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1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의 시간을 갖고 모두 11명의 의원이 구두질문 15건, 서면질문 25건 등 총 40건의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펼쳤습니다. 이어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며 20일과 21일 이틀간은 각 위원회별 활동이 진행됩니다. 한편 이번 제279회 임시회는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